저는 44세 가장입니다. 사업을 오래 해오다가 한때는 좋은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경기가 어려워서 해오던 일도 어려워지고 제 2의 인생을 준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자격증 알아보다가 소방 쪽 일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하니 기분은 좋은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 필기는 대체로 평이했고요. 다만 이제 법과목이 생소한 문제들이 있어서 과랑만 면하면 합격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난히 통과했고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그 기출문제집에 없었던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문제들만 다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나와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교수님 수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좀 지엽적인 부분,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중요하시다고 한 부분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나올 만한 부분 전체 다 얘기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수험생 입장에서 그걸 다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얘기 안 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 수험생들이 좀 원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부분적인 것까지 다 설명을 하시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김상현 교수님 교재가 보면 그 기출문제들의 별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별표 3개 위주로만 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별표 하나짜리 다 버리셔도 되고요. 별표 2개짜리들은 봐서 좀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보시고 아니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김상현 교수님 강의가 제일 좋았고요. 김상현 교수님이 수학적인 원리 같은 걸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게 네 개가 필요한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해보면 이해하기도 좋고. 그래서 아마 뭐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교수님들은 아마 암기하는 방법을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김상현 교수님은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는 편이라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암기하는 것들을 소방 쪽에 암기할 게 많다 보니 두음을 따서 암기하는 방법으로 이제 쭉 해주시는데 기사 시험 이상의 뭐 관리사 시험이나 뭐 기술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다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런 두음 따서 하는 걸 많이 알려주시는데 기사 시험 보기에는 사실 그것도 다 할 필요가 없고 그것도 많아요 양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 김상현 교수님이 보니까 수업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좀 유머가 있으신 분 같은데 뭐 편집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시험 관계 때문에 그런지 많이 절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섞어서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동해차의 필기, 요번에 이제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이 그리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교수님도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부분들은 좀 버리시고 필기는 교재 위주로 그냥 보시면 되고 실기는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보시면 6개월 내에 충분히 다 필기 실기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입니다.